지장보살의 서원도 그래서 제가 무량복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 아니라 무슨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게 뭐예요? 복덕이 아니라 무량복덕이야. 그게 무량복덕. 자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금강. 그러니 말로만 금강 하면 뭐예요 여러분? 좀 깨닫고 말겠다고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갈팡질팡 간팔질팡. 세상에 나를 두지 않으니까 나는 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나는 공부 다 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세상은 두면 돌아간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무량복 복덕이야? 아니에요. 그거 금강이야? 아니야. 무량복덕이 즉 그런 마음가짐을 가고 있는 몸뚱이를 갖고 있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무량복덕한 금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금강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금강경이다. 벌자가 뗏목벌자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이러면 직감해야 돼. 여기서 왜 뗏목벌자가 나올까? 뭐 여러분 카발라 공부할 때뭐가 뭐, 뭐, 나와요? 머카바의 전차가 나오지. 자이 뗏목이 뭘까요? 금강. 여러분 강을 건너가려면 뭘 타야 돼요? 뗏목. 여러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려면 뭘 타야 될까요? 나나 나, 나. 근데 아리랑 고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버리고 가면 못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뗏목이 나죠. 뗏목 강을 건너도 뗏목. 내가 이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도 뗏목. 반야 바라밀 하면 뭘 타는 거예요? 뗏목. 로고스가 뭘 타고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빛이라는 뗏목. 말씀은 어떤 뗏목을 만들었어? 빛이라는 뗏목 이해하시죠? 이 뗏목이 뭔지 그죠? 뗏목. 우리의 몸뚱이가 뗏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 아가 그 말씀의 힘이 자, 이제 6장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여기 있는 제목은, 말세에 바른 신심, 희유하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밑에 한자를 보면 돼요. 요게 이제 소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신 희유분. 이제 이러면, 아, 요 분은 어떤 얘기일까? 정신 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줄여놓은 거냐? 생 정신심, 최위 희유래요. 우 자, 그러면, 미리 뜻을 조금 보죠. 이거는 뭐, 날생 자고, 발을 정 자고, 믿을 심 자고, 망음심 자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한 자가 아니고, 이건 뭐, 최상할 때최 자고, 위 자는 그럴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희우 할때이희 자가, 여기 있어요. 희 자가, 바라다, 동경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요런 글자를 볼 때, 한 번씩 보죠. 회의 문자, 뜻 문자, 고대 문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천의 새인 자수라는 뜻일 때. 뿌리죠, 그러니까. 천에 색인 자수, 그리고 보통 것보다는 약간 값비싼 천이래요, 그 중에서도. 이걸 딱 읽는 순간 저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아, 희유가 뭔지. 희유. 여러분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 뭔가. 유야.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치 천에 색인 자수같이 아주 값비싼 거래. 값비싼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쪽 사고로 폭발시켜야 돼요. 천에 새긴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풀려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한 가운데, 모든 허의 값에, 위에 공허 나왔잖아요. 자, 무의 자리에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게 막 천에 새긴 자수같이, 이 우주적 천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또는 지구에테르장, 나중에는. 자, 이런 천에 엄청 새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태극의 진동값이 그렇게 막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말이 저는 그냥 번뜩이는 거죠. 아 희자가 무슨 어 세존이시여 바람아 맞이 안 아홉 건데 막 이런 뜻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희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희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심, 정신 정신 키우분 이러는 거야. 저 그렇죠? 이제 보세요. 최고의 천에 새긴 자수같이 그렇게 빛 알갱이들이 자수 노트시 막 우주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희가 희가 있는 것들이 유한계 빛이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숫자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한자들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느 정도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넌지시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 뜻이 너무 구체적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약간 보편적으로 확장된 뜻으로 힘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얼개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느껴보죠. 한번 다시. 무언가 생기는데 아주 바른 믿음이래요. 그런 마음이래. 뭔가 어쩌 엄청나게 바른 믿음의 마음이 막 생겨. 최상의 어떤 우주적으로 말씀의 힘이 뿌려지는 것.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그 순간의 이치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조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내용을 보죠. 그럼 밑에 내용을 쭉 보고 나면, 아, 이 말이 뭐구나. 생정신심이 최상의 위희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최상의 천혜 색인 하나님 말씀에 빛에 자수 놓듯이 하는 최고의 가치의 것이 뭘까? 자연 만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죄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야, 결국에. 하나님은 천에 어떤 자수를 놓, 놓고 싶을까요? 제일 값비싼 천으로 뭘 새기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죠. 자신의 아, 아들들이에요. 자신의 아들들을 새기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죠? 그게 그래서 최희유다 그거야, 최희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뜻으로 이게 뭔지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서 들끓어 가지고 나온다 그 얘기야. 생정심심이. 이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들끓어서 결국에 우리를 낳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거. 한자가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중에서도 사고성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과 그 순간과 그 찰나에. 힘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도 쭉쭉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내용이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용이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수벌이 백불언 세존 뭐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통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수벌이가 묻, 묻는 거죠. 세존이시여 자연 만물의 이치여 도대체 자연 만법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죠 모든 종교에서 만약에 가치상 조금 높은 뜻을 찾고 공부해 말씀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꼭 부처님이 떡하니 앉아있어서 세존이시여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구도자들은 무언가에게 그렇게 궁금증을 풀고 질문을 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다 이러고 있어요. 수벌이 백불원 세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 그렇게 뜻을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자, 파유종생 등문여시, 언설장고, 생실, 신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신 자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믿을 신. 딱 이래버리면 약간 확장이 어렵죠. 그래서 다른 뜻이 뭐가 있나 하고 봐야 돼. 이거는 지금 중요한 글자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감을 해야 돼. 처음 나오는 단어에다가 중요한 글자예요. 왜? 이제 한자 구조를 보세요. 말씀 어 있고 사람인이 있어. 게다가 이거 입구자죠 여러분 입구자가 많은 한자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한자고 뜻이 여러가지예요 실제로 입구자가 붙은 한자들은 자 그러면 일단 미리 한번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 언자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는 이 십자가 무슨 뜻일까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힘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 이 힘이 생기면 한자 보는 게 조금 편해진다 기존에 글로 한자 배우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믿을 신자죠. 자, 근데 이제 모양자를 보면은 사람인 변의 말씀 언이래요. 사람이 말씀을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신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신보다는 근원적으로는 어떤 힘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의 힘이야, 이거. 여러분, 믿을 신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여러분, 강립행에서 제2주 공부할 때 믿음이라고 늘 얘기했죠. 그리고 믿음도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게 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할수 있어? 분명히 자라나면 말씀을 뱉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굳게 믿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거 믿으시냐? 그래서. 그 뜻으로 안다 그러면 믿을 진짜가 얼마나 힘 있는 글자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는 확장해서 결론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보죠.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신봉하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마음 대로하다 알다, 신이 뭐 이제 이거 증거 뭐 이런 게 있대요. 정말로 복합적이죠. 그러면 이제 이 회의 문자를 보자는 거예요. 믿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결합한 모습이 돼요. 그렇죠? 어, 이런 뜻이 먼저 쓰였다. 소전에서는 입, 입구 자가 언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한 신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믿다, 신뢰하다, 신임하다의 뜻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잔 말이요이 글자의 구조를. 입 있잖아요. 입, 입. 사람인 변에 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흑가미를 논해 가다가 왜 하나님은 말씀을 뱉었고 그 위대하다고 하는 성경에는 말씀이 있으니 그랬을까왜 말씀이 있으니 그랬을까? 왜? 흑가미를 논해 가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있수 있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뱉었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지금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런 거는 어떤 기복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자, 그럼 신자의 힘을 알았단 말이야. 아, 사람이 말을 뱉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구나. 자, 일단 여러분, 요, 신자를 알았단 말이야. 그럼 위에 한번 다시 보죠. 생전신심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을 나을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신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생신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요 한결 편해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파유중생등문여시언설장구생실심부라고 했어요. 파유중생 어뭐 뿌려질 파파편할때그 파고 중생 우리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면 파유중생 떨어져 나와서 있게 되는 그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파유 중생. 빛이 있으라 빵! 하고 나서, 우리 위에 무량, 무수, 무변 했죠. 그런 뜻을 여러분이 위에 거를 기억하면, 파유 중생이 그 말이에요. 무량, 무수, 무변 중생. 빛 어머니로부터 수하야. 그죠? 빛 알갱이가 뿌려져서 중생까지 변두리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에 힘, 태양어머니의 자식들이 나오는 과정들, 파유 중생,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편처럼 딱짝짝짝 뿌려져 있는 우리 중생들, 만물들. 그래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해초로부터 떨어져 나온 중생들이다. 이 만물들이다. 인간을 특정 지으면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파유 중생, 등문 여시. 뭐를 얻어요? 말씀을. 들어. 무언가 들어. 그죠? 그것을 들어. 무엇인가를 듣는단 말이에요. 언설장구라고 했죠. 여기 또 말씀원이 나왔네. 그리고 또 말씀설이잖아요. 위에 우리 설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말씀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변이 붙느냐 아니면 말씀원에 다른 게 붙느냐에 따라서 힘은 다른데 어쨌든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그게 반복되고 있죠. 그죠? 이게 근데 뜻이 가벼워질수록 간단한 한자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원초적이고 더 힘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신보다는 이 말씀 언이 훨씬 더 고차 원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다 보면 힘을 느낄 때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더 원초적인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근데 또 뒤에 말씀이 붙었어. 자, 그리고 장구는 뭐냐면 문장의 구절이에요. 그냥 쉬운 뜻이. 그죠? 장구 뭘까?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 그죠? 하나님 말씀의 그 문장들, 그 억구들, 그거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것을 들으면 이 말이죠. 그것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생실 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신자를 딱 그렇게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기본 뜻으로만 좀 알아도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조금 더 수월하게 아카시 레코드에 근거하여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죠. 어 제가 그래서 언설장구 득문자 전설장구를 언설 뭐라고 했냐면. 세상 만물을 낳는 말씀 언설 장구 언설 그 표식 장구 아카식 레코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다면 그렇죠. 등문 그것을 얻는다면 뭐 들을 문 영청 실제로 그것 정도 들으려면요. 그냥 문장 이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여기 들을 문 했을 때이 문자 의 힘이 그래서 좀 상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영청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신제학 적으로 인제학 쪽으로 얘기하는 영시와 영청할 때그 영청, 여기서의 문, 이 정도는. 그죠? 그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면 영청의 힘이 낮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귓구멍으로 듣는 청도 맞죠. 그죠? 그 문도 맞는데, 실제로 이 아카식 레코드를 들을 정도면 영청 정도는 있어야죠. 부지의 힘의 이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된다. 자, 생실신은 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제가 써놨어요. 음, 생은 무언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실은 열매라고 그랬죠? 이것도 뒤에서 반복했어요. 최고의 열매는 뭐다? 우리다, 우리. 자, 그 믿음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야. 곧 하나님 아들은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 아들들이란 소리야. 우리에겐 인자이 시알과 불성이, 성령이 임해 있다. 그죠. 그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이에요. 마, 라는 말이죠. 화여중생, 빛으로부터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가 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서 이 우주적 악카식 레코드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의 열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이 확실합니까? 거기서부터 발심해서 우리가 복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자적인 이치를 이렇게 보고, 아까 책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언어 꼭지를 제가 자꾸 성경하고 비유를 해요. 흑암에를 운행하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많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수준의 얘기를 지금 공강용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나는 불교니까. 아, 저 머저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쓸데없이 기복하고 있고, 탁, 종교 장사하고 있고, 말도 안 돼. 지금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우리의 불교는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 천만의 말씀. 지금 이런 좀비를 만드는 공부를 앉아서 하고 있으면서, 게다가 좀비를 만들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 욕을 해.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욕할 거 없다는 거고, 서로 욕할 거 없다는 거고, 지금 금강경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이 스님들이 또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과연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를 과연 파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는 종교인이라면 성경을 마음 열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거를 보는 즉시 아, 이거 창세기의 빛이쓰라고 똑같네. 요한복음의 첫 구절하고 똑같은 얘기가 써 있는 거네. 아, 그렇게 쉽게 풀으면 흑암미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라 했었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그러니 얼마나 친절하고 쉽게 써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그러니 이쪽도 힘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도 힘으로 알아야 되죠.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비판을 많이 받듯이 기복을 할 수밖에 없어. 아우, 위대한 하나님이요. 아우, 말씀 이전에는 궁금해하면 안 되지. 조물주는 그냥 조물주야. 그걸 왜 궁금해해. 우리는 그 피조물일 뿐인데 이렇게 비겁하게 생각하면 개나 소나 그죠. 니나 나나 똥 묻은 개겨 묻은 개 똑같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될 수 있는 양대 산맥의 종교 그분들을 그냥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두 분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표현이 달랐을 뿐이고, 지역 문화 0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 놨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파유조생 등문여시 연설장고 생실신 부 맞습니까?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들은, 만물들은, 그런 표식들을 영청으로서 공부해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도 말씀을 뱉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 겁니까?라고 묻는 거죠. 지금 다시 정리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불고 수보리 그래 수보리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이제 불자도 아 불자도 이제 한번 짚어보죠. 불자가 이제 위에 예를 들면 세존 그렇죠? 이런 말이 있었고 여기 또 불자가 있어요. 그 글자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아, 이게 조금 다른 얘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자도 뭐가 있어요, 여기? 불자에 사람인 변이 붙었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힘의 과정의 주인공들이야, 이건. 그죠? 그러면 불은 실제로 이건 불이지만 캐릭터가 정해진다고 하면 열애가 될 수도 있고, 불이 뭐가 될수 있어요? 특정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불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 보살이 대보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과학적 이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불자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풀어지면 그 이치의 힘은 이게 불고예요 불고 고자가 뭐예요 고함이잖아요 말씀 고하다 할때이 고자잖아요 말씀의 힘이란 이 말이에요 이게 불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 풀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또 수보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불고 수보리. 이치가 그러하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막작시설 열의 멸로 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이다. 라고 이제 있는데, 하나하나 보죠. 어, 막작시설 이거 말씀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끝장막이에요. 어, 막판이다 할때 막자야. 막작시설. 막작시설.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어 요건 뭐 끄트머리에요. 작시설. 말씀에 있었던 어떤 짓는 힘의 마지막.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라 그랬냐면 말씀의 힘이 저문 이후 말씀이 딱 시작되고 난 이후에요. 막작시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향이 빛이 있으라 한그 힘이 빛으로써 막 풀어지고 나면 이 말이에요. 그게 막작시설. 그죠? 부처님이 빛이 있으라. 배의 열애가 빛이 있으라.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빛이 있으라 하고 나면 이 소리야. 막작시설. 그러니까 어떤 후에요? 그 열애의 힘이 미친 이후. 빛이 있으라 에서 빛이 막 뚫고 들어와서 만물을 화생시키는 그 힘이 있는 이후. 열애 멸후. 말씀의 힘이 뿌려져서 그것들의 힘이 직접적인 힘이 미약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들을. 망각의 강을 건넜다.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색즉시 공에서 공즉시 색쪽이죠. 공즉시 색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비물질이 물질이 되었다. 저쪽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이게 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불 불. 캐릭터가 붙어서 무언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막뿌리려고 하면 그게 이 불이고 작용만 내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쓰는 안이 불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상승하강 메커니즘이 붙으면 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들이 어떤 힘에 풀어지는 거야? 공,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와. 그래서 그 위치가 형상을 잡아. 그게 어디에서? 허, 한 곳에서. 제가 지금 불, 세존, 진짜 아니불, 비. 자, 이거 모두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무, 한 곳에서. 지금 부정어들 제가 지금 다 했죠? 무, 공, 허, 불, 비. 다. 자, 무에서 여기 허, 한 곳으로 유 하는 게뭐 하는 거라고요? 망 하는 거라고, 망. 도망치다 할때그 망.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작용이야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막작 시설 열의 멸후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나면 그 말씀의 힘이 딱 하고 풀어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작 시설 열의 멸후 만약에 그러면 자 그러니까 후 500세가 나와요 여기 후 500세 아 이게 이제 후오백세가 뭐야 하고 처음 보면 이게 한자로만 보려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후오백세를 보면 이게 뭐냐 면 해탈경고, 선정경고, 다문경고, 이, 투쟁경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어, 다섯 번째래요. 다섯 번째. 투쟁경고 시기. 그러니까 이게 500년 곱하기, 쉽게 말해서 500년 곱하기 5야. 500년 곱하기 5. 후오백세 그러면 통상적으로 불교에서 그렇게 말한대요. 자, 500 곱하기 5는 뭐예요, 여러분? 2,500이죠. 2,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석가모니 부처님 멸후 그죠자 언제예요? 딱 지금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후백세. 그래서 불교 공부나 이런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이 뭐예요? 후천 시대다 열리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몇년 사이에 무슨 말이 나와? 우리가 다 부처다, 우리가 열애다, 우리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신이야. 지금 난리났죠. 저도 4년 전부터 떠들기 시작했고 지금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뭐가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부처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오랜 세월을 부처님과 예수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의 시야를 심어 놓은 지 2500년 후가 되면, 이 말이에요. 막작시설 열애며로 후 500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작업을 하고 난 후, 2500년 후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2,500년이 지났는데, 유지 개수복자, 이랬어요. 어, 뭔가 지게, 뭐예요? 지게. 지게. 받들어 안아갖고 유지하는 거예요. 지게. 그쵸? 그래서 지게 바람일, 보시 바람일 막 나오는 거죠. 지게. 받들어 모시면,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 뭐를 받들어 모실까? 뭐를 내가 이렇게 꽉 쌓아 안고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까? 그쵸? 지키려고 받아서 노력하는 거. 그거 지게. 수복. 뭘 받아서 지게 수하지? 받을 수잖아요. 어, 뭘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뭘 깨달아서 뭘 지켜야 되는 거야? 뭘 지게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복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복자 위에서 했었어요. 복자가 뭔지. 뒤에 위에서는 복덕이라고 그랬었어요. 복덕. 복덕이 뭔지 그래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덕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대자 대비의 대바다예요, 이게. 복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나가다가 복덕방이 복덕인데, 그 복덕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복 받으세요, 덕 받으세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복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엄청난 뜻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인간 하나님들이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수천 년, 수억 년, 수백 억 년을 반복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전생을 겪었듯이 그런 시간을 겪어내야지 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복덕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즉,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파유중생 생실심.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을 내뱉는 그 힘.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들었을까? 나는 그 말씀의 힘, 그 복덕의 힘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고 받아야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유지계수 받들어 유지하는 거뭐 하나님 말씀의 힘, 대자들의 힘을, 그죠? 자 그럼 다시 보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난지 2,500년 후에 그 말씀을 받드는 자는 그 소리야. 유지계수복차그 말씀을 받드는 자는 어떤 어차장구 그 무구한 세월에. 아카식 레코드를. 아카식 레코드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능 하다 뭐예요? 능. 공부하는 거예요. 능이라고 하는 글자는. 능, 생, 실심. 뭔가 생기게끔 막 노력하는 게 능이야. 생, 신심이라잖아. 그죠? 그것이 곧 열매래요. 그것이 곧 열매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힘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로 새긴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볼수 있고, 하나님처럼 용기를 내어서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할수 있는 이 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신심의 마음이. 야외 하나님이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대자 대비한 마음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것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들. 자, 그러면 이제 쭉 하고 해석해 볼게요. 쭉 하고. 그러니 그 열매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이라는 소리예요. 현대 인간들이라는 소리야. 현대 인간들이 지금 그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 말씀이 뿌려지고 나서, 말씀이 미치는 시간이 지나, 분리 독립해서 그렇게 진화를 해오면, 대략 그로부터 2000년 후, 500년 후가 지나면, 부처님 기준으로도 예수님 기준으로도 후 500세 쯤에 되면 그것을 받드는 자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공부하여상승하여궁을를반복하여폭본하여 다시 내려오고 반복하면 신심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곧 하나님 자식인 열매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카식레코드가 풀어지면 인간이 떵하고 만들어지는데 너희들은 나 하나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부처 하나님 어머님의 아들들이야 그 열매들이야 자식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모로 반복시키면서 한자의 뜻과 성경을 비유하면서 쉬운 뜻으로 그 이야기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의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힘으로 느껴라 라고 제가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구절은 우리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 열매야.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 열매 특성이 뭔지 또 나오겠지, 여러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근데 제가 써놓은 걸 이제 볼게요. 지금 요 설명을 듣고 한번 다시 정리해보세요. 막작시설. 말씀의 힘이 점문 점운 이후, 그죠? 빛치 쓰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열의 멸 후, 분리 독립되어 객체 하나님이 되는 진화 단계, 그죠? 열의 멸로 말씀의 힘이 딱 미치고 나면 우리는 막 분리 독립된단 말이에요. 그 후, 그죠? 후5 0세 투쟁 경고, 지금이 투쟁 경고래요. 5 0세 2500년 후, 2500년 후가 되면, 유, 직의 수복자. 저는 요, 요때 요게는 뭐라고 써놨냐면, 사고 성체를 가지고, 영혼 백신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자비의 열매의 마음을 맺는 자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실신이라고 하는 거. 위에 실신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열매, 몸신 해서, 고 열매들은, 능생신심이다. 갈고 닦아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 자들이 누구다? 위실이다. 그 열매들이다. 인간 하나님들이다. 메시아들이다. 다 정도령이에요. 지금은 깨달으면. 그죠? 그것들이, 열애들이, 고살들이, 부처가, 불이 다 작용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독립된 하나님으로 우뚝 설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 열매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쉬운 이야기 구조로 먼저 이하, 이해를 하고,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좀 찾아보고, 그 한자를 그대로 이, 뜻을 상기시키면 너무나 힘드니까 약간 폭넓게, 쉬운 뜻으로 폭넓게 힘으로 느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해석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겠죠. 그와 같은 말들이. 딱한 구절하고 설명하고 끝나면 부처님도 예수님도 편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비유하고 또 비유 들고 또 이해시키고 또 말하고 40년, 50년을 반복하는 거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내용을 힘으로 느끼고 마치 전래동화를 듣듯이 동화책 하나를 읽듯이 흑아미를 운행하는 하나님 포인트로 이해하면 조금 쉽다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밑바닥에 깔고, 이제 다시 보세요. 당지신, 불어. 요, 요것도 여러분 지금 당지라고 하죠. 마땅히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 누구예요? 영청이 뚫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위에 아까 영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무슨 무슨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그 말이야. 당시진, 불어. 라고 하는 것. 그런 신. 몸뚱이를 가진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나오겠지 또 뒤에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 도덕경에서도 보면 1이 2요 2가 3이요 3이 4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부경에도 1 2 3 4 5 6 나오잖아요 그래서 숫자의 치가 상수하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어를 언어를 여러분 다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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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7, 8, 9, 0 0, 1, 2, 3, 4, 5, 6, 7, 8, 90, 거기에 무계추가 뭐예요? 무. 우리 공부로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무, 0, 1, 10, 2, 3, 4, 5, 6, 7, 8, 9, 10무, 0. 10. 계속 반복되는 거야. 모든 우주는 이걸로 다 끝나요. 전 우주는 이 설명으로 다 끝나. 자, 이 숫자의 힘을 알기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주역을 100년 동안 공부해도 그게 쉽게 터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천부경을 하기 때문에 이 이해가 또는 도덕경에서 1이 2호 2이 3요막 이랬던 게 천부경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이해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자 일단 보죠. 1불 2불 3 4 5불 이랬어. 1불 2불 3 4 5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자 종성근이래요. 그쵸? 종성근 뭔가 뿌리 깊은 우리 요거 선자 했었죠. 뭔가 뿌리 깊은 씨알이란 뜻이잖아요. 뿌리 깊은 씨알이란 뜻이야. 종성근이. 그렇죠? 뭐 한자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것들은 이미 무량천만불소해서또 종제선근이래.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모두. 모두가 또 그런 뿌리들이 있대. 그런 씨알들이 있대.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불, 2불, 3, 4, 5불 무량천만불소호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서갈 거냐는 말이죠. 자, 위에서 그래서 제가 무량 이 소리 했어요. 무량, 무수, 무변. 여기서 잠깐 짚어볼게요. 여러분, 무량이라고 하면, 무량이라고 하면 한도 없이 엄청난 양을 무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무가 부정 언어예요? 한도 없이라 그랬다고 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 엄청 많다, 많다, 많다 못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지. 양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이 무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무량할 때 무를 그렇게 이해하듯이 실제로 무자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어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무량할 때는 그게 극한으로 다다른다라는 뜻이잖아. 무자가 딱 그래요, 여러분. 천부경을 해 보면 없는 이치도 그냥 끝까지 가요, 여러분. 있는 것도 끝까지가. 그게 무하다는 거예요, 무. 무.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제가 세상을 딱 붙여놓은 거죠. 명한 거야. 너 이리 와. 너 무량이라고 한도껍지에 끝도 없이 달아날 것 같지? 무, 너 이리 와. 스톱. 너 내가 얽매어 놓을 거야. 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목줄을 맨 거예요. 제가. 무주 이런 게.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알아요. 제가 무주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인 건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놨단 말이죠. 그거를 알면 이제 보세요. 무, 무량. 당장에는 제가 태양 어머니라 그랬어요. 태양 아버지라 그랬어. 무량. 태양이 빛을 막 뿜는 게 무량한 거야. 무량한 거. 끝없는 생명력을 막 펼쳐주는 게 무량한 거예요. 무량한 거. 천만불이래, 게다가. 천만불은 끝도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만억 만내 했잖아. 그게 꼭 만번일까요? 아니죠. 끝도 없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셀수 없이 많이 반복한다는 거야. 만억 만내가. 그죠? 천만불, 소래. 불, 소. 모든 어떤 이치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마치 태양빛의 자식들이 지구 위에서 자연 만물이 펼쳐지듯이, 딱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만, 무량 천만불 소하는 게. 그러니 쉬운 말로 여러분이 무의자연하다고 하는 힘을 제가 설명할 때, 자연 만물은 그렇게 다 내려앉는다라는 막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빛의 자식들로서 우리가 딱 경치를 바라보면 산도 내려앉아있고, 태양도 저쪽에서 빛나고 있고, 날씨가 흐리면 구름도 떠다니고, 여기서 비가 막 오고, 강이 그 자리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왔다갔다. 모든 것이 그렇게 내려앉았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고찰했으니까 이치에 비가 내린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뿌려지는 거야. 자, 그 힘을 알았을 때 다시 보세요. 무량한 그 태양의 힘이, 생명력의 힘이 만불 소한다 처소할 때그 소자잖아요. 그렇게 불들이, 이치들이, 부처님들이, 열애들이 그렇게 다 제자리에 탁탁탁 놓인다 그 소리야 이게. 무량천만불소. 뭐가? 종성근. 인자의 씨알 같은 것도 그렇게 새겨지는 거야. 자연 만물의 이치도 그렇게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가 또 들어갔죠. 종성근이 아니라 종재선근이래. 모든 게그 결과물이다라는 의미죠.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1불, 2불, 3, 4, 5불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이거는 이제 미리 해석을 했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을 추격해서 반복하면 뭐예요? 무량 천만불 소호가 되는 거야. 이러다 못해 모든 것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에. 이러다 못해 모든 것이. 자, 그럼 이제 천부경을 잠깐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천부경을 조금 기억해 보세요. 자, 쭉 하고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숫자 위주로. 1에서부터 비롯되면 천일, 지일, 인일 하는 이치가 풀어지고 그것들이 단단하게 쌓이면 우주적 이치가 풀어지면 자, 일적십커. 힘 느껴보세요, 여러분. 일적십커. 이치가 풀어져서 단단히 부풀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눈이 막 내리면 그게 한번 굴리면 커다란 눈사람이 되듯이 일적십거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 무량 천만불소 1불 2불 3불 4불 5불 막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일적십거 그죠? 무진본 여기 있죠? 무진본 이거 뭐예요? 종재성근 자, 종재성근 하는 게 뭐예요? 무개화삼 무의 위치가 괴화되어 3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인자의 실이 박히는 거야. 불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들어가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죠? 그 뭐라고요? 그게 위에서? 그게 실이다, 그거예요. 그게 실이다. 자, 그 실이 눈을 딱 뜨는 게 뭐예요? 육생. 종재에성근하여 이제 육생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 다시 숫자의 의미대로.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육생하잖아요. 근데 천부경이 또 위대해. 3, 4,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7, 8, 9 나가잖아요. 운삼사성환오육생칠팔구 숫자가 쭉쭉 나가죠 천부경을 하면 1 2 3 운삼사성환오칠팔구십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막 천부경을 하는 날은 아니니까 천부경을 기초 천부경만 해도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불, 2불, 3, 4, 5불 하는 거할때이 불자 힘을 다시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자가 열애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니콜라 테슬라에게, 아인슈타인에게 에디슨에 내려왔던 과학적 이체가 될수 있고, 모든 것이 불 하는 거예요. 이게. 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존이시여. 불, 고, 하는 거. 그 힘이야. 불, 고. 불, 고, 하는 힘. 말씀힘이 뿌려지는 힘, 이치가 뿌려지는 힘.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1불, 2불, 3불, 4, 5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주적 이치가 풀어지는 것. 이 말이에요, 이게. 1불, 2불, 3, 4, 5불. 이러는 거. 환옷자리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축약적으로 어려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아카식 레코드를 압축시켜서 이 정도는 천부경을 그냥 압축시켜서 써놓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지.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이 말을. 당지신, 아, 그거를 마땅히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비롯되느냐? 우주적 이치가 하나로부터 풀리면, 일시무시 하면, 그것은 천이삼, 지이삼, 일이삼으로 되어서, 운삼, 사성, 환오짜리까지도 간다, 환오, 꽝! 하고 인자의 시야리 바뀌는 거 뭐예요? 토짜리, 오토짜리, 십토짜리. 그게 인자의 시야리 꽝! 바뀌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황극이라고 해. 황극. 그게 종성근이야. 정확히 써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게 종성근이에요. 그게 이제 만법이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예요? 무량천만불소. 그렇게 1, 2, 3, 4불이 무량하게 이 자연 만물 위치가 다 지상으로 내려앉으면, 그러면 당연히 종성근이 뭐가 돼요? 모든 것에 그렇게 내려앉는다? 그 소리야. 종재성근이다. 모두에게 그렇게 뿌리처럼 박힌다, 그거야. 박힌다. 자, 그 모습을 유일하게 태최 꽝하고 정말 종성근, 종재성근, 누가 보여줬어요? 골고다비. 예수님이 십자가로 꽝 박혔던 게 뭐예요? 종성근. 자, 근데 종재성근 됐죠. 그때 피가 흩뿌려지면서 종재성근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성경을 알면 이 얘기가 너무나도 자명해져요. 성경을 알면, 골고다비 사건이 요한복음하면서 누가 복음하면서 우리가 슈타현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골고다비 사건 전과 후야, 인자의 씨알은 이때 다 박혔다. 이때부터 우리는 다 부처님, 하나님 자격은 갖춰졌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부처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땅 매달렸을 때부터. 돼지의 그 피를 흩뿌렸을 때부터. 그죠? 하나의 선근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의 선근이 되버렸어 종선근이었다, 종제선근이 된 거예요. 자, 만물의 이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따졌을 때도 종성근이 종재성근됐고 만물의 이치도 그렇게 하나가 뿌려지면서 비가 뿌려지듯이 다 그렇게 종재성근됐다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도 자라고 돌 뿌리도 박혀 있고 물도 흐르고 크게 보면 산도 내려앉아 있고 밑에는 마그마가 들끓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종성근 종재성근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의 이치가 돌아가는 거죠. 역으로 다시 설명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불2불삼불사오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지금 금강경은 틈도 없이 아카식 레코드예요. 한 틈도 벗어나지 않아. 정확히 아카식 레코드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은 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1불, 2불, 3불, 4업을 5성원 자리까지의 진화.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 토자리 오토를 써놨어요. 우리가 자구성체로 이해해봤을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라고 하죠. 구구성체로 보면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죠?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할때이 오성혼, 오성혼 오, 오 나오자, 숫자오자 상관없어 오토짜리, 오그 자리 1불, 2불, 3, 사, 5불 정말로 하나님자리로 내가 불 하면 1, 2, 3, 4, 5불 그죠? 인간 기준으로 왜 위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리고 막 몸신자 얘기해서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도 결국에는 하나님 얘기예요. 결국에도. 그런데 이치를 확장시켜보면 자연 만물도 다 1불, 2불, 3, 4, 5불, 무량 천만, 불소 한다는 얘기예요. 종성근, 종재성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종성근, 불성, 성령, 인자의 씨알 자체 핵심이 꽝 하고 바뀌면 이렇게 써놓은 거죠. 무량 천만 불소 대자 대비한 무량의 힘이 이치의 비가 그렇게 만법이 내려앉으면 이치가 떨어지면 이치가 뿌려지면 빛이 나에게까지 미치면 돼지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명을 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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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룩하고 낳는다 왜 종재 성근했으니까 거기서 꽃이 피겠죠 당연히 모든 만물은 그 자리에서 꽃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꽃을 피워서 서로 어떻게 됐어요 DNA 유전자를 이어가면서 계속 어떻게 됐어? 우리 진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벨탑아 무너져라. 너희들은 다른 언어를 써야 하니.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아들이니. 그게 왜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종성근이었다. 종제성근이니까. 인간들도 뭐예요? 1불, 2불, 3, 4, 5불. 다 똑같죠, 여러분. 다 똑같아. 자, 종제성근이다. 모든 중생, 중생의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할 씨알이 심겨지다 라고 저는 또 구체적으로 그거를 확장해 놨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근데 그 전에는 종성근과 종재성근의 구별이 조금 있으면 좋다. 종재성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관물한다는 게 뭐예요 자연과 하나 된다는 게 뭐야 결국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일심 된다는 거야 일념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일념이 되는 거고 마음으로 하면 일심이 되는 거고 마음법이 귀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늘 육생의 자리에서 하나 그러잖아요. 맨날 육생의 자리에서 하나. 1불, 2불, 3, 사 5불, 무량 천만 불 소했으면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5, 4, 3, 2, 1로 가는 거야. 그죠? 그 말은 종성근이나 종제성근이나같단 얘기죠. 그러면 저쪽에 이치 하나님이나 나나 같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큰 셀프가 작은 셀프. 똑같다. 이 말이죠.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도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섬리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져요? 그 순리와 도리의 이치가 1불, 2불, 3불, 4불, 5불 이러면서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 메커니즘. 만법이 풀어지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 물이 떨어졌다가 구름이 되어 올라가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 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다시 죽고 다시 그씨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먹고 다시 땅으로 씨알이 박히는 것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목한 토금수의 반복 이거 그 말이다 그거죠 그 말이다 자 이런 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치를 캐낼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조금 힘들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제 우주 다만 철저하게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기본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의 정답이에요. 하나의 정답.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이런 해석을 기반으로 하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1불, 2불, 3불, 4불, 5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성근이 됐다가 뭐가 되면 돼? 여러분들 스스로 종제성근이 되면 돼.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 거를 종성근 삼아서 여러분들은 종제성근 하면 된다. 제 거를 1, 2, 3, 4불 삼아서 여러분들은 무량천만불 소호하면 된다. 그거예요. 제 이치도. 그렇게 씨알로 써라. 제 이치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언어를 뱉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항시. 지금은 그게 하나님 공부고, 지금은 그게 시대에 맞는 공부. 죠 그래서 큰 공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또 쉽게 말하죠. 이런 걸 알아야지. 총 공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그래서 힌트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시장구, 내지 일렴, 생정신자다. 이렇게 나왔죠. 생정신자. 자, 이거 들을 문이에요. 장구, 여러분, 위에 얘기했죠. 어, 장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할 때 문장에, 구절할 때구자예요 그러니까 장구, 어떤 문장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의미를 확장해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흑암이로 눈에 가다가 뿌려졌어요. 그걸 누군가 썼다 그래봐요. 그게 뭐예요? 장구야. 이해 가시죠? 부처님의 말씀을 내뱉어서 많은 말씀들을 해놨는데, 부파불교 뭐 몸에 음 나뉘다고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겨놨죠. 그게 장구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버려. 그거 다 가짜야 얘들아 알겠니 정신 차려 부처님이 그런 얘기했을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죠 고통을 이해하고 이, 이야기했죠 그것들이 어려우니까 극복해야 돼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무량천문 불소하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했대매요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장구다. 그죠? 그니까, 러 아카칭 레코도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그죠? 쉽게 안 들리지. 그래, 제가 영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 이치가 들리면, 그 이치가 보이면, 그 하늘의 이치가 나에게 새겨지면, 문시장구.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념 된다고 하는 거잖아. 요일념 된대. 어? 그게 하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간대.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 고 그랬어요? 1불, 2불, 3, 4, 5불 하면은 다시,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량천만불소에서 어떻게 돼? 그 종성근으로 다시. 그죠? 그 종성근의 방향이 뭐예요? 5, 4, 3, 2, 1. 그게 뭐예요? 상승하강, 상승하강. 말씀이 비치 되었다, 우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근원이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만법 귀일하고. 문시장구. 그렇게 영청에 트이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종제성근 되면, 일념 된다는 거죠. 1년 된다. 혹은, 1년까지 마치면, 그죠 그런 소리도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끓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완벽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여기 정신이 생긴다 그랬죠. 정신. 어, 여러분, 위에는 생, 신, 심신이라고 그랬죠. 위에 보면. 여기는 정심이에요, 여러분. 정심. 여기는 어떤 결과물인 실신이라 고 그랬어. 실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무슨 글자가 있어요? 정신이라 그랬지. 이것도 여러분 힘이 달라. 힘이 달라요. 발을 정자의 정신. 이러면 뭔가 구도자가 공부해야 될 여지가 있는 세팅인 거고. 실신해버리면 그 열매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정신이라고 하는 그 실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 그러니까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청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요, 정신. 요게 청정할 정 자예요. 깨끗할 정 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보시라는 거죠. 자, 무상, 정등, 각이 뭐예요? 예를 들면 다른 단어로 조금 표현해보자면. 그게 정신 하는 거야. 청정한 상태의 말씀의 힘은, 힘인 거예요. 그게. 자, 그 마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렇게 청정한 상태에서 생기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그거죠.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 위에 블라블라블라 설명해 놨죠.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야 이게. 영청이 뚫려서 일불2불3불4불5불종제 성근까지 하는 일념을 마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자다 그러는 거죠. 대청정 상태의 대자 대비 바다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걸. 그죠?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걸 보죠. 요 정도 설명을 듣고 한번 보세요. 문시장구 내지 일념 그 표식을 듣고 시공을 통합하는 자는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자이 말이 제가 말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이 왜 들어요? 근원을 알기 위해서죠. 컨셉를 알기 위해서죠. 공적지색이니까 공안 쪽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 자리를 알기 위해서야. 그렇죠? 기복의 냄새가 있지만 천국이 뭔지 궁금한 거야. 극락중토가 뭔지 확인하고 싶죠. 구도자는 그 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내 자리니까. 그러니까 복본 하는 거예요. 복본 그죠? 그러니까 나오죠. 여기 1년 되면. 그죠? 내가 1, 2, 3, 4, 5를 막 하면서 그 자연의 위치를 다 알아버렸어. 그죠? 그게 1년까지 되면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을 통합하는 자는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아까식 레코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으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고찰하고, 윤회가 궁금하고, 막 이런 것이 뭐의 고찰이에요? 시공에 관한 고찰이야, 결국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고찰이 세지면 어떻게 된다? 나 지금 여기가 딱 나온다라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 게다가 뭐가 붙어요? 우리. 종제성근 하면은 우리가 돼야죠. 종성근이 아니라 종제성근. 자, 생정신심. 하나님의 청정 상태에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자가 되니라. 이렇게 써놨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생정신자라고 하는 거. 허가미를 운행하고, 지금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는 엄청 따사롭잖아요. 여러분. 아, 태양. 그죠. 아, 우주요북극성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한 거야. 그죠. 그 정정 상태에서 뭐가 있으라 했어? 빛이 있으라 했어. 더 정한 상태에서. 자,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 심. 그죠? 관, 자제 보살, 행, 심. 다 같은 말이야, 이게. 그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상태, 생 정신 자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청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자가 되니라. 제가 이렇게 의역을 확장시켜서 해놨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금강경의 본 뜻이 살아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본 뜻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조금 이해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수보리. 열의 실지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보면 이래. 실지실견이라고 하는 거. 이 얘기가 나오죠. 왜 아까 위에 뭐가 나왔습니까 종제성근 했잖아. 종성근, 종제성근. 했었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 일렴이 나왔었어. 모든 걸 통합하면 그런 뜻이에요. 만법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영시와 영청이 트이면 이런 말이야. 실지실견한다는 거죠.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 그런 모든 중생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득한데 그러한 뭐 무양복덕을 득한데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 자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냥 자비가 아니라. 대자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자비가 아니라 뭐다? 대자대비다. 여기서도 그냥 뭐 흔한 복덕 이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량복덕이래. 무량복덕. 그러니 지구에서 나는 여당이고 너는 야당이야. 나는 한 달에 3만원씩 유니세프에 내고 있어. 나는 그게 복덕이거든? 이런 복덕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복덕이 필요한 거예요? 무량복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대자 대비한 마음. 거기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힘. 지장보살의 서원도 그래서 제가 무량복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 아니라 무슨?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게 뭐예요? 복덕이 아니라 무량복덕이야. 그게 무량복덕. 자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금강 그러니 말로만 금강하면 뭐예요 여러분 좀 깨닫고 말겠다고 나는 지금 뭐해야 되지 뭐해야 되지 갈팡질팡 간팔질팡 세상에 나를 두지 않으니까 나는 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나는 공부 다 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세상은 두면 돌아간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무량복덕이야 아니에요 그거 금강이야 아니야 무량복덕이, 즉, 그런 마음가짐을 가고 있는 몸뚱이를 갖고 있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무량복덕한 금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금강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금강경이다. 그러니 금강경을 지금 계속 금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금강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무량복덕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아, 그냥 복덕과 무량 복덕이 어떤 차이인가? 그냥 복덕도 여러분 무슨 힘이에요, 도대체? 아까 큰 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은 이 전제를 하고 얘기한 거죠. 무량 복덕을 제가 전제하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무량 복덕의 힘을 알아야 된다. 자, 시제중생, 모든 중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 하나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일체감을 느낀다, 우주와 하나다라고 하는 게 시제중생 무량 복덕 한 거예요. 득하는 거야, 그게. 득하는 거다. 그죠 그 상태가 뭐예요 실지 실견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사고하고 있는 메시아들 얘기하는 거죠 많은 열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시제 중생 여기는 골고다 사건 이후 인간 하나님들 이렇게 써놨죠 시제 중생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이야 시 제중생, 그런 모든 중생들은 인간 하나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성근에서 종제성근 했죠. 그에게 골고다 사건 이후로 모든 인자의 시야를 우리에겐 다 바뀌었다. 골고다 사건 이후 인간 하나님들은 시, 제중생, 무량복덕. 여기는 제가 태양을 보통 많이 비교했으니까 우리는 태양어머니 자식이 확실해요. 그러기 때문에 태양의 생명력이라고 써놨죠. 그게 무량복덕한 거 여러분 보세요. 태양은 태양이 미칠 수 있는 곳까지 빛을 어떻게 해요? 뿌려!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빛맞아도 사라지는 때까지 빛이 달려가는 그 곳까지 태양의 어머니 힘은 미쳐요, 여러분. 얼마나 무량한 복덕이에요. 얼마나 무량한 복덕이야. 그 은혜에 지금, 그 은혜에, 그 은혜로움에 우리가 쌓여있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무량한 복덕에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게 일불2불3 4 5 불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힘을 알아야 된다 그 태양의 생명력의 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열의 실지실견 시제 중생하여 등여시 무량복덕이다라고 하는 걸 힘으로 느끼면 이야기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지금 쭉 위에서부터 빛이 있으면상 그것들의 법칙이 생기면 법상. 그것들이 작용을 일으키면 비법상. 자,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착되는데 뭐가 착된다고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뭐 한다? 착한다고요. 착. 들러붙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부 생각해보세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레의 힘으로 자체쑥 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착이야. 그러니 이 만법도 착, 아인 중생 수자상에로 착, 영원백신 착. 그법 자체도 누구 중심으로 우리 인간 아인 중생 수자상 중심으로 착. 자, 뭐를 하면 무를 회복하면 안 보이는 세상을 보면 무부. 그랬던 아인 중생 수자상은 그런 뜻이죠. 그런 뜻.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청나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뭘 반복했어요 무량복덕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갖춰져 있는 태양의 생명력이 있는 인간 하나님들을 땅 정해 놓고 그 인간 하나님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상태다 물을 회복한 아인 중생 수자상이다. 어떤 모든 법과 그것들의 작용이 일어나면 작용이 일어나는 비법상까지도 다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다 그게 우리 몸이다 인간 하나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만약에 품는다 그러면 더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건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고해진다 착 된다는 말이 그래서 반복돼서 여기 착 그러니 상이 법상이 비법상이 착착착 착, 착 된다 어디에 들러붙는다? 어디에 숨겨진다? 인자, 불성, 성령의 씨알은 어디에 숨겨진다는 거예요? 마음법의 이치는 어디에 상을 맺을 수 있고 누가 결실이라는 거야? 아인, 중생 수자상 우리 인간 하나님들이 주인공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맞다 그거예요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반복되는 구절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돼요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냥 띄엄띄엄 파악하면 맥락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큰 설명이었고 자, 그러면, 무, 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래 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뭐, 뭘 써놨냐. 진실로, 무주적 이치로 사고, 성체를 회복하면, 이랬죠. 영혼 백신을 내가 깨달으면, 그 그대로를 내가 온전히 받으면, 무, 부, 무의 이치로 회복하면, 이런 거예요. 회복하다. 다시금 그 회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임을 눈치채면, 깨달으면, 진실로, 무주적 이치로 사고, 성체를 회복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 무, 법상, 영무 비법상, 그던만법의 세상의 이치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비작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들은 섭리가 되어 진리가 되어 다시 나는 진리로 섭리로 도리로 순리로 다시 회복하고 내려오고 회복하고 내려오고 법상이 비법상 된다. 뭐를 중심으로요? 무부한, 무의 치를 깨달은 무주인으로서 무주의 생명력을 아는 아인중생수자상이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반복됐어요? 취상 즉 위자 취법상 즉착 이렇게 놨어요, 그죠 이걸 반복해 놓은 거예요. 취상 즉위착 아인중생 수자상 약 취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상이다. 뭔데 자꾸 사고성체에 들러붙냔 말이에요. 뭔데 자꾸 영혼백신 내 뭔가 딱 있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할까, 그죠 뭔가 탁 즉위착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즉착 된다는 거잖아요. 위착이 즉착이 돼버려. 그죠? 작용이 상태로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즉, 위착해서 위자가 들어갔고, 여기는 즉착해서 위자가 빠졌죠? 작용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채용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기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 단어의 맥락이 반복되는데, 왜 위자가 있고 없을까?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였으면, 결과 값이다.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슈타이너 공부를 하면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물체 중심으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머리 위로 불룩불룩하고 솟아 있었다, 그러, 그랬잖아요. 그건 죽이 착 되는 거야. 착하려는 과정이에요. 에테르우스 아스트라 루세 쪽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즉착은. 인간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야. 인간 몸으로 영혼 백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고성체가 완성됐다, 그거야. 자, 무슨 사건 이후로? 돌고다 사건 이후로. 즉위착이 즉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상까지는 주기착이야 근데 이제 법상까지 돼야 즉착된대요. 근데 한 단계가 더 나오겠지. 무슨 단계? 비법상이 나오죠. 비법상 되면 또, 또한 뭐예요? 즉착. 영혼 백신이 쾅 하고 들러붙는 진짜 메시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고설명을 그해 놓은 거죠. 사고성체의 결합 과정과 완성, 위착에서 즉착되는 거. 법상에서 비법상 된다는 거. 그죠? 즉이착 된다는 건 뭐예요? 독립된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 써 놓은 거죠. 불성과 성령이 팡하고 신긴다는 거예요. 즉이착 된다는 건 사고 성체의 완성을 말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착되죠. 비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상. 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법상까지 즉착된다는 건 구도자다라는 말이야. 진정한 구도자다. 발심을 일으키는 구도자다.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는 구도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착도 단계가 있죠, 여러분. 그냥, 뭐, 그냥 여기 즉착 아인 중생 수자상 그러면 뭐예요? 어, 그냥 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네.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 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발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태는 하나님인데 이러잖아요. 상태는 하나님인데. 그거 그냥 즉착 아인 중생 수자상.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 우리 여러분 공부. 깨달아 올라가야 되잖아. 우린 구도자기 때문에 그게 뭐야? 비법상에 이 여러분 그게 비해야 된다는 거야. 법상 자연 만물의 이치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타야 돼. 머카바의 전체에 올라타야 돼. 자연 만물의 이치에 올라타서 상승 하강을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한다는 거야. 자연 만물은 언제나 법상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비법상 해야 된다. 뭐가? 우리의 아인중생 수자상이. 즉착. 그죠? 그래서 취, 비법상 해놓은 거. 인간으로서 깨달음. 그 구도의 길, 그 구도의 메커니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법상 즉착한다는 게. 그죠? 그러니 더 확고한 구도자, 더 확고한 부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시 그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 미션이 있다. 그러면 상이, 법상이, 비법상이 다 아인, 중생, 수자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된다 우리 하나님의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리랑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자, 다음 구절 넘어가 볼게요 이시이고 그러니 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시이고 그렇기에 자 여기 이제 열의 상설 나와요. 자 여기 설 뭐라 그랬어요. 일단 아주 쉽게 조금 넘어가 보죠. 이게 구절이 많으니까 항시 상자예요. 설 말씀이라 고 그랬잖아. 상설 말씀이 그렇게 있는 거야. 항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태양을 생각하면 돼요. 밤이고 낮이고 태양은 뭐예요? 빛나. 그게 상설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항시 그렇게 빛난다 그거 말씀이면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의 힘을 신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상설한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열의 상설 뭐라고 써놨어요. 자연 만물이 모두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마땅한 대자연의 이체라고 제가 그래서 말해놓은 거야. 우리가 공기의 흐름, 구름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흐르는 거, 산이 내려앉아 있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거, 숨쉬는 거, 눈을 뜨면 보이는 거 이게 뭐예요? 모두가 다 열의 상설이야. 이해하시죠? 태양이 늘 그렇게 빛을 주고 있는 상태가 열의 상설이다. 항시 그렇게 말씀해 힘은 우리 곁에 있다 열래의 상설 자 여등 비구 그러니 비구들아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비구 뭐라 그랬어요 구도자들아 그랬잖아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차 안에서 피아노로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비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비구라고 딱 했다, 고 우리가 하는 비구로만 세팅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구조자들, 그쵸? 중생들, 일체 중생들, 모든 비구. 그러니 비구들아, 그러니 구도자들아,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아, 그러니 인간 하나님들아, 아직은 깨달음이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아, 내 자식들아, 취법, 취비법 하려고 노력하는 내 새끼들아, 거예요. 열애상설, 여등 비구들아. 그러니 내가 이우주의 법칙을 하나 더 알려주고 정리해줄게. 지하설법, 여벌요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인이라 그러는 거야. 하왕비법부터 해볼게요. 어, 뭐, 하물며 황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비법이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게 상승하강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비법이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건좀 이해가 쉽죠? 그것이 더 자명한 상승하강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들이 공부하는 법이다. 그거야. 자연만법의 이치다. 그거 핵심이다. 하왕비법이다. 그러면 뭐가 하왕비법인지가 앞에 나오겠죠. 지, 아, 설법. 말씀의 힘을 알아야 된대. 말씀의 이치를 알아야 된대요. 지, 아, 설법.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아. 아. 아를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 아. 지, 아. 그 아의 말씀의 힘을 알아라. 그거야. 그죠? 그 말씀의 힘을 알아라. 아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위에 뭐가 나왔어 또? 신 자가 나왔죠? 아, 신, 나, 자아체, 자아체, 그 몸뚱이. 알아라 그거야, 제발, 그 힘을. 그러니, 몸뚱이가 있는 자아체지만, 사고성체가 들어가 있는 자아체지만, 이건 뭐하고 똑같다? 말씀을 내뱉었던 엘로임 하나님, 태양 하나님, 부처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그니까 그걸 알아라 그거야, 지하설법, 이게. 지하설법. 자체, 창조와 말씀의 힘의 실체를 알아라.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 제가. 그걸 알아라, 제발.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벌 유자. 이 벌자가 땜목 벌자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이러면 직감해야 돼. 여기서 왜 땜목 벌자가 나올까? 뭐, 여러분 카발라 공부할 때 뭐, 뭐 뭐가 나와요? 머카바의 전차가 나오지. 자, 이 땜목이 뭘까요? 금강. 여러분 강을 건너가려면 뭘 타야 돼요? 뗏목. 여러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려면 뭘 타야 될까요? 나, 나, 나. 근데 아리랑 고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버리고 가면 못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뗏목이 나죠. 뗏목. 강을 건너도 뗏목. 내가 이차 안에서 피아노로 가는 것도 뗏목. 반야바라밀 하면 뭘 타는 거예요? 뗏목. 로고스가 뭘 타고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빛. 빛이라는 뗏목 말씀은 어떤 뗏목을 만들었어? 빛이라는 뗏목 이해하시죠? 이 뗏목이 뭔지 그죠? 뗏목 우리의 몸뚱이가 뗏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 아가 그 말씀의 힘이 깨우칠 유그 사람 그죠? 몸뚱이 자체의 사고 성체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벌유자가 그러니, 이제, 보세요. 요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인간은 복본을 위한 결합체임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써놨죠. 인간 자체가 그런 땜목이라는 소리예요. 사구성체 결합이 그 결실이다, 금강이다, 그 소리야. 그죠? 그거를 아는 자는, 그러니, 이 알을 아는 자는, 이 사구성체를 아는 자는, 그 말씀의 힘을 아는 자는, 여벌류자, 인간이 그 땜목이라는 걸 아는 자는, 법상응사, 항시 상자고 요 사자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마땅히 사래요 사자를 보니 버릴 사래요 버릴 사 이제 여러분 그럼 요 사자만 잠깐 볼게요 근데 이게 과연 버릴 버린다라고만 해석해야 되느냐 버린다 이게 과연 그 뜻만 있을까 음 여기 사자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여기 버릴 사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간단히 자, 그러면 버릴 사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죠. 그리고 몸뚱이는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죠. 자, 버리다. 의미 좀 제가 무슨 취지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에고 버려라, 자아체 버려라, 아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더큰 뜻을 알았을 때는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 죽어오면 썩어질 몸이야. 썩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썩어질 몸, 지구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지구, 우주도 폭발해버릴 우주,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것에 왜 이렇게 집착해? 하지마, 그런 의미라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다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비판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사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잠시 머물러서 그렇게 버려버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이 사고성체라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꿈깸, 윤회의 원리로서 죽고 깨고 죽고 깨고를 반복한단 말이죠. 마치 가교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야. 가교 역할밖에. 자, 그런 면에서도 버릴 사예요. 버릴 사.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버려두다, 기부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오히려 반대야. 바친다는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회의문자 보죠.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글자래요. 손수자, 집사자가 결합했대.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잠시 머물다 갈수 있는 간이 시설이래. 자, 그러니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으면 버릴 사회도 그 근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여기 똑같이 써있잖아. 잠시 머물러 갈, 가는 집 같은 거, 야 여러분. 여관이나 집 같은 거. 그죠? 이 뜻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 여기 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잠시 머물 사. 이렇게 써놨죠. 잠시 머물 사. 그 뜻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이거 더 쓸데없으니까 버려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회피론자가 돼버려. 회의론자가 돼버려요. 염세주의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법상사 뭘까? 마땅히 잠시 머무르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잠시 머무르는 뭐? 자, 그것을 알아라. 그것이 뭐다? 비법이다. 라는 거예요. 비법이다. 법상응사. 그 법의 힘에. 또한, 마땅히 일시적으로 머무르면. 저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꼭 토를 달아놨죠. 이래도 약간 비겁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면? 발판 삼으면. 이렇게 써놨죠. 제가. 잠시 머무른다고 하는 건 발판 삼는 거야. 자, 여러분 0세, 7세, 14세, 21세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춘기도 겪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발판 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법상 응사했던 거야. 명세를 7세를 14세를 21세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몇 세를 30세, 40세, 50세를 법상 응사하는 거야. 어떻게? 30살, 40살, 50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만법이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에 갈수 있고. 나이를 다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30살, 나의 40살, 나의 50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상응사가 되는 거야. 잠시 머무르는 나의 집이에요, 이게. 자, 그럼 우주가 매트릭스래. 매트릭스면 어쩔 거예요. 그게 나의 현실인데. 그게 뭐예요? 법상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법상응사가 뭔지. 그죠? 만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트릭스 같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맞잖아. 그럼 그대로 인정해야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다만 뭐할 뿐? 잠시 머무를 뿐. 자, 그게 법상응사다. 자, 뭐라고요? 그게? 나라고, 나. 사고성체. 아라고요. 아. 뭐라고요? 내가 뗏목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뗏목이 되는 거. 자, 우리는 그뗏목이 어디 있어? 비구들이야. 그게 다. 자, 어느 품 안에 있어? 말수의 품 안에. 열의 상설 안에는 다 그런 비구들이 있는데, 내 네,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고, 나는 차 안에서 피, 피 안으로 갈수 있는 여벌류 자이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 잠시 머무르는 인간이다. 그게 사구성체의 특징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그게 사구성체의 특징이다. 뭐를 중심으로? 아상을 중심으로. 그 사구성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들어가 있다. 자, 그것들을 자명히 알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왕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명한 상승하강의 메커니즘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위에서 범소요상 블라블라블라 직견열에 다 그거나 지금 이거나 말이 같은 힘이에요. 이거 사구계로 넣어도 돼.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지하설법 여벌자 법상사 하왕 비법이다. 이게 같은 힘이야. 사국의 정도 이건 충분히 사국의 정도로 격상시켜서 공부해도 될 수준이에요. 이렇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공부가 모든 공부가 어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이 느낌을 여러분 이 느낌을 성경적으로 한번만 비유해 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열의 상설 우리는 다 빛의 자식이에요. 말씀의 품 안에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였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다. 법상응사. 그 말씀이 육신이 된이 육신에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죠. 저 그렇죠? 법상응사. 자,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그대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게 뭐다? 그게 최고의 비법이다. 근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자 들어가는 거야. 깨우칠 유 자. 자 그러니까 뭘 깨달아라? 자아체 아 아라고 하는 건 그런 설법의 자식들이다. 뭘 깨달을 유하라는 거예요? 벌이다. 벌이 뭐라고요? 뗏목이다 사구성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잠시 머물렀다 갈수 있는 우리에게 발판을 심겨줄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뗏목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상응사하는 임시적인 이 거처가 뭐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뭐예요? 즉 우리 인간 몸이다 사고 정체다 이 말이야. 이게 당연히 그대로 알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왕의 비법이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좋았더라. 그 하왕의 비법을 알면 하나님은 뭐해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지금 비유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요? 같은 성경이라도 창세기나 요한복음 1장 같은 것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냥 천부경으로 보면 몇 구절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천부경으로 보자 그러면 그냥 육생한 인간들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돼. 무게와 삶 육생. 이 말이에요. 이거 끝이야. 천부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돌리면 사고성치 이해가 저도아 이게 영혼 백신이구나. 우리가 흔하게 많이 되풀이했었던 우리 사고에 는 영혼 백신. 어? 이게 그냥 영혼 백신의 이야기였네. 천이삼지이삼이니삼 무게와 삶. 육생. 아, 자아체로 쾅 들어가면 내가 6방을 펼치네. 환, 오. 1불, 2불, 3, 4, 5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보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자, 이제 이 이야기 구조를 한번 쭉 하고, 넌지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목을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제목을 보죠. 다시. 생전신심, 최희, 최위희우다. 자, 생겨, 뭔가 바른 신심이 생긴데. 그죠? 그러면 최상의 희우가 된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에 모든 법, 열매, 종제성근, 1, 2, 3, 4, 5불 했었고, 여기 정신자 했었죠? 하나님짜리. 했었죠. 무량 복덕이 뭔지 얘기했었죠. 자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결국에?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이 아가 열매다. 이 아가 극명한 비법이다. 하왕의 비법이다. 잠시 머물러 가는 게 우리 육신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뭐가 정신심일까요? 뭐가 그렇게 들끓을까? 대자대비 하나님의 마음에 들끓어야지 우리의 사고성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죠 뭐가 최상의 희요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의 색이다. 제일 값비싼 것. 뭐가 결국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일 희요한 것. 천의 정말 아로새기면서 아주 한땀한땀 한땀 나눈 게 뭐라고요? 아아. 아. 우리의 사구성체. 한땀한땀 한 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한땀한땀. 한 땀. 종성근이 종제성근 되게 1, 2, 3, 4 5불 한거. 그게 최상의 희유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생, 정, 신, 심에서. 발, 안역, 다라 삼맥, 삼보리, 심 같은 것에서. 그런 이 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심이. 게다가 뭐까지 붙었어? 정. 정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얘기해요? 팔, 정도. 팔 정도를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심이 생기는 거야. 그 신심이 생긴 인간들이 뭐예요? 최위희유 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요. 우주의 천에 생기 생긴 아주 소중한 값비싼 자수가 되는 거야. 뭐예요? 우리 인간. 인간. 그러니까 이 6장의 제목이 뭐예요? 생전신심 최위희유. 줄여서 정신, 희우, 분 되는 거야. 정신, 희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죠? 뭐가 정신, 희우일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곧 뭐라 그래요? 정신, 희우를 또두 글자로 줄이면 금강. 금강.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예요? 금강, 경. 자, 다 아, 이어지죠, 여러분. 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아까식 레코드의 흐름까지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6장 마쳤어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아인중생 수자상을 반복하면서 사고성체가 중요한 거였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누구다?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즉, 우리는 부처 하나님이고 우리는 곧보다 조물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빛의 자식들이고 말씀의 증거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게 뭐예요? 희유야. 그게 희유. 희유. 그 사실을 알고, 부도자임을 알았을 땐 우리는 희유예요, 여러분. 희유.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한땀 새긴 우리는 그 결과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죠. 그죠? 그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천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 그러니 우리는 천에 새긴 자수로 남아있으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결실이 다그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나름대로 또 희유해야겠지. 히유 희유한 결과물 우리가 내야겠죠.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들이 더,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마음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더큰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큰 공부를 하는 구도자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과 값으로는 골고다비 사건 이후로 우리는 희유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 근거를 모에서 찾고 있다? 아카식 레코드에서 찾고 있다. 천보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앞으로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진도를 또한 계속 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